솔직히 뭐 여기서 나올 것 같진 않은데. 혹시 모르니까. 이거 제목이 뭐였니? 제목 기억나? 니네 그 영화 익스피리먼트라는 영화 봤어? 엑스페리먼트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게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1979년도인가? 그때 진짜 사람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실험했냐면 한 200명을 모집해가지고 모르는 사람이야. 역할 놀이를 시킨 거야. 200명을 감옥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교도소에서 100명, 100명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이쪽 100명은 간수, 교도관 역할하고 이쪽 100명은 죄수 역할하자. 그래서 우리 놀자, 역할 놀이. 그렇게 한 달 했거든? 어떻게 됐게? 한 달을 그런 역할 놀이 하니까 자기들이 진짜 교도관이고 진짜 죄수인지 착각을 해,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 피 터지게 싸워. 그래서 결국 한 두 명 죽어. 실화야, 실화. 그게 스탠포드 대학의 유명한 실험이거든요. 비슷한 얘기야, 비슷한 얘기. 자, 그래서 요거의 제목이 뭐냐면 적어 봐봐. 제목이 집단의 경계를 없앤 것은 뭐죠? 집단끼리 안 싸우고 사이좋게 지내게 한 것은 뭐죠? 긴급 상황에서의 협력. 요게 제목이다. 자, 그러면 보자. 잘 따라와. 자, 연구원들은 두 그룹의 11살짜리 소년들을 데리고 왔어. 서머 캠프에 오클라호마의 로버스 케이프 스테이트 공원에서 소년들은 낯선 사람들이었다. 서로서로에게 서로 몰랐다. 그리고 upon 동작 명사 또는 upon ing 하면은 뭐뭐 하자마자. 아, 여기 괄호 쳐. upon이랑 on은 항상 똑같다. up는 빼도 돼. 도착하자마자 캠프에 임의적으로 separated, 분리가 됐어. 두 집단으로 그냥 막 나눈 거야. 그 집단들은 apart, 따로따로 유지되었죠. 수동 유지되었죠. 약 일주일 동안. 이해되지? 그들은 수영하고 야영하고 하이킹했어. 각각의 집단은 이름을 붙였어. 그 자체를 위해서. 그리고 그 소년들은 그 집단의 이름을 모자랑 티셔츠에 새겼대. 그리고 나서 그 두 개의 집단들이 만났습니다. 자, A series of 하면은 연속의, 1년의. 연속에
athletic competitions, 운동 시합들이 마련되었습니다. set up, 마련하단데 시합이 마련되죠? 수동. 그들 사이에 곧 각각의 집단은 생각했습니다. 나오잖아. The other, 상대방 집단을 적으로 생각했대. 얘들아, 지금 몇 집단? 두 집단. 그래서 the other, another X. 각각의 집단은, 자, 요거 봐봐. come to 동사 원형하면요. 뭐뭐하게 되다로 해석할 수 있다. 되다. 오다가 아니고요. 아, 나 오늘 이거 끄는 거 깜빡했다. 이거 알아? 아, 이거 뭐야? 신기하지? 잘 보이지? 파란 게 보이지? 신기하지? 이게 낫지 않아? 이게 낫지? 이거 되게 신기했는데? 자, 각각의 집단은 상대방 집단을 뭐 하게 되었다? Look down on. 뭐야? 야, 내리 깔아보는 게 뭐야? 무시하다.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얘들아, 무시하다. 두 개. Ignore. 그것도 몰라. Ignore. 그렇죠? Ignore. 니네 글렀어. Neglect. 서로 싸우는 거다. 그 소년들은 음식 싸움을 시작했고요. 여러 물건들을 훔쳤습니다. 상대방 집단의 멤버들로부터 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그래서 연결사 comparative, 경쟁적 상황 하에서, 얘들아 경쟁적이 나오고요. 뒤에 보면 협력하는이 나오거든요. 협력하는 cooperative, cooperative 이거 뒤에 나와. 어디가 이거고 어디가 이건지 헷갈리지 마라. 여기선 경쟁하느냐. 자, 경쟁하는 상황 하에서 소년들은 재빨리 그렸습니다. 뚜렷한 집단의 boundaries, 경계선을 그렸대. 실제로 그린 건 아니고 경계를 지었다 그 말이죠. 연구원들은 그 다음에 운동 시합을 멈추고요. 여러 apparent emergencies, 뚜렷한 긴급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빈칸 채우기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Whose? 이거 무슨 격? 소유격 관계대명사인 거 알지? 얘들아, 여기 빈칸 채우기 나오면 니네 쓸 수 있어? 소유격 뒤에는 어떤 문장이 나오죠? 소유격은 의아냐, 의. 의 뒤에는 뭐가 와? 야, 우리말 생각해봐. 우리말. 의 뒤에 뭐가 와? 나의 집, 너의 책, 도윤쌤의 여자. 뭐가 와? 책, 집, 여자. 명사가 오잖아. 명사로 시작하는 완전 문의와 불완전 문의와, 잘 들어. 이거 이해해라. 소유격은요,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여, 못 쓰여? 뭐, 야, 마이가 주목보로 쓰여? 못 쓰이지. 그러면 뒤에 주목보 빠져 있어, 안 빠져 있어? 못 쓰이니까 안 빠져 있죠. 아, 이게 주어로 쓰이면 주어 빠져 있고 목적어로 쓰이면 목적어 빠져 있잖아. 근데 주목보로 안 쓰이니까 안 빠져 있지. 그래서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이 온다. 소유격만. 한 번만 따라해봐. 명사로 시작하는 완전문 시작. 명사로 시작하는 완전문. 그래서 뒤에 딱 보면 solution, 명사지. 그 다음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해. 아하! 그래서 소유격. 딱 써야 돼. 자, 어떤 긴급 상황이야? 해결책이, 여기는 경쟁이 아니고요. cooperation, 협력을 필요로 하는, 그 두 개의 집단 사이에 협력을 필요로 하는 명백한 긴급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자, 경쟁 X, competition, competition. 한 그러한 긴급 상황은 involve, 포함했습니다. 파이프에 leak, 누수, 물 새는 거. 파이프에 누수를 포함했죠. 어떤 파이프야? 캠프로 물을 공급하는 파이프. 공급하는 파이프죠. 능동이니까 ing야.
그 연구원들은 assigned, 배당했습니다. 그 소년들을 팀들에 배당했대. 봐봐,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데 makeup of가 뭐죠? 구성하다. 근데 구성되는 팀이죠. 그래서 PP, made up of야. 구성된. 두 개의 집단 멤버로 구성된 팀을, 팀에 그 소년들을 배당했습니다. 오케이? 얘들아, 여기서 나 좀 헷갈린다. 여기서 두 개 팀이 아까 그 두 개 팀이랑 똑같은 건가? 똑같은 걸로 봐야겠죠? 그치? 근데 협력하는 거야, 이번에 협력. 자, 그들의 일은 파이프를 살펴보고 누수를 fix,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and가 있다, 평행구조. 자, fix는 뭐랑 맞춘 겁니까? 그쵸? look에 맞춘 거죠. 번호 매겨. to에 걸리는 게 두 개다. look 1번, fix 2번. 그래서 원형 and 원형 평행구조고요. 또 바보같이 was에 맞춰서, was에 맞춰서 과거구나. fixed, fixed 하면 절대 안 돼. 알겠지? look에 맞춰. 자, 이제 같이 이제 고치는 거죠. 자, engage in 하면은 참여하다. 여러 번의 그런, 봐봐 나오잖아. 아까는 경쟁하는 이었지. 이번엔 cooperative, 협력하느냐. 여러 번의 그런 협력하는 활동에 참여한 후에 그 소년들은 함께 놀기 시작했어. 싸우지 않고. 얘들아, 마지막 문장이 실험 결론 주제문이다. 자, 주제문의 핵심은 빈칸 채우기고요. 그리고 내가 이거 내려다 말았는데 시험지 좋지. 서술형 나올 수 있다, 이거. 서술형도 가능해요. 이 문장 잘 봐. 자, once가 뭔 뜻이야?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 있다. 그러면 접속사. once가 접속사면 일단 뭐뭐 하면 하자마자죠? 자, 일단 얘들아, 뭐가 뭐를 대체하자마자? 협력이 경쟁을 대체하자마자. 그리고요, 얘들아, 협력이 경쟁이야. 경쟁이 협력 아니야. 이거 바뀌면 안 돼. 그리고 그 집단들이 무시하는 것을 멈추자마자. 서로를 무시하는 것을 멈추자마자. 이거 알죠? stop ing는 하는 것을 멈추다. stop to는 뭐야? 하기 위해 멈추다. 안 돼요. 자, 그러자마자 집단의 boundaries, 경계는 melted away, 녹아 없어졌어. 뭐만큼 빨리? 그 경계들이 생겼던 것만큼 빨리 없어졌습니다. 얘들아, 없어진 게 과거인데 생겼던 건 더 전이죠. 그래서 대과거 had pp고요. 여기 부사다. 빨리 녹아 없어졌다. 동사 꾸며줘. 그래서 부사야. 자, 핵심이 어딥니까? 얘들아, 첫 번째, 협력이 경쟁을 대체하자마자. 이거 아니면 집단의 경계가 녹아 없어졌다. 이거 둘 중에 하나 빈칸 채우기야. 만약에 이 지문 나온다면. 장문 독해는 뭐 많이 안 나오지만.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시험 보시면 돼요.